안녕하십니까. 젤벡 타는 황구입니다. 약 500m 신호위반과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아래 산행지에 한 반 정도 보고 반 남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신호위반과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쪽 절벽을 마무리하려고 한번 가봅니다. 황구 예상으로는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산이란 것은 가봐야 하기 때문에 도라지가 얼마나 도라지가 있을지 또 얼마나 큰 게 있을지 또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가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낮은 쪽으로도 거의 이제 단풍이 이제 절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단풍이 끝날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수온주는 18도에서 한 20도 정도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침에는 한 5도 이하까지 내려오던데 한낮에는 거의 뭐 한 또 20도까지 올라오네요. 낮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말에는 또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마지막 단풍이라도 한번 보러 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이자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앞전에 갔던 그 절벽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에 한 중간이나 상층부 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태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절벽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이 자리부터는 황구가 못 본 자리거든요. 자, 여기 중급의 참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요 아래쪽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황구가 손 가리키는데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한 세네 군데 정도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이 산의 기본 경사도 지금 한 60도가 넘은 데다가 지금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도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이 흙 자체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을 이동할 때 한 발 한 발 내드릴 때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이제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 리드줄을 지금 굵은 참나무가 없어가지고 두 개의 참나무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팔자관기를 세팅했거든요. 여기 작은 참나무의 기역자를 꺾어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마디에 꺾여서 가는 것이 줄의 하중을 힘을 받을 때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여기서 1차 분산시키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중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저 센터를 잡은 그 나무에 이 짐이 그 부하 걸리는 것이 좀 분산되겠죠, 무게가. 자, 지금부터 저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15m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수직절벽 난간이거든요. 황구 발 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여긴 지금 도라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층부 난간에는 지금 도라지가 안 보이거든요. 저 아래로 지금 다 황절이 아니라 지금 다 도라지 삭대도 다 묵은 삭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요 아래로 한번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없네요. 우측에 저 노관주 나무 있는 자리도 괜찮은데 일단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요 내려가 보니까 첫 번째 난간, 저 난간 턱까지 내려가니까 저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간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좀 심어놓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좋은 자리에다가 도란씨를 한 곳 좀 심어 놨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한 20m 넘어와서 두 번째 저 로프를 굵은 상순이 나무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이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한 80도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이야,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인데, 이 노관주 나무가 있거든요. 노관주 나무 이 근처에 턱들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유나겹 사이 있는 이런 곳에 초대물이 한 방 있어 줄만한 자리인데, 전혀 보이진 않네요. 자, 일단 이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이 아래 내려와도 도라지는 역시 안 보입니다. 야, 앞뒤에서 봤는 도라지 두 개 그게 다일까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쬐 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갑니다. 자, 올라가서 또 저 우측으로 또 한 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아까 저 중턱에 노관주 나무인 데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라지는 이쪽에 저 그러니까 좌측 편에는 앞전 산에서 도라지가 좀 봤잖아요. 이 우측 편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야, 원래 없는 걸까요? 저 안에 또 턱이 하나 있는데 저까지 지금 내려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요 사이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가 가는 데까지. 자,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여기까지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40m 다 내려왔습니다. 이 안에 마지막 턱인데 여기도 전혀 없고 저 두 번째 중간에 턱에도 없고 저 좌측에도 없습니다. 이쪽 방향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앞전 산에 도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황구가 이 우측에도 도라지가 좀 있다 생각했는데 이쪽에도 전혀 없네요. 올라와 보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장비하고 카라비나하고 안전벨트 그리고 연장통 다 챙겼습니다.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자, 아직 하산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상층부에 큰 절벽 말고 작은 절벽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도라지도 없고 로프 한 7 타봤는데 전혀 없네요. 일단 한 5분간 쉬었다가 짐 정리 좀 해놓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낭 정리해서 상층부 절벽까지 왔습니다. 이야, 이런데도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만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막 긁어지는 바위 있잖아요. 이런데 도라지가 하나 있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어제 그 앞둔 산에서 왔는 도라지 삭대기 넓게 짜리 이런 게 이런 자리 딱 있으면 이 떡돌 같은 거 하나씩 드러내면서 캐면 진짜 멋있는 게 나오는데 이런 자리는 꼭 없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슬슬 내려가겠습니다. 이 지금 절벽 위에 나뭇잎이 막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 미끄럽거든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낙엽 속에 발 디딜 때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중히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뭐 빗길에 오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자, 이제 조심해서 슬슬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아유. 동한산을 끝냈습니다. 하늘은 진짜 파랗고, 구름은 진짜 멋있네요. 자,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앞전 산행에서 진짜 대물도라지 두 개를 본 자리에 그 절벽이 한 반 정도 남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늘 마저 보고 왔습니다. 황구가 산행할 때는 좌측편, 절벽의 좌측편에서 초대물도라지가 두 뿔이 나왔기 때문에 우측편에도 자원이 있을 거 있고 진짜 더 큰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에 기대감이 갔는데 오늘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것 도라지도 하나 없었습니다. 야, 그래서 산이란 것은 참 모릅니다. 열길 물속도 들어가 봐야 알고 천길 절벽도 올라가 봐야 합니다.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산행지야 절벽은 상당히 좋고 로프는 한 세 번 정도 탔지만 도라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지 씨만 좀 뿌려놓고 그래도 또 새로운 산을 하나 끝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안전하게 끝낸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산행 시즌이 이제 이번 주 되면 단풍이 지금 절정이거든요. 이번 주 되면 그 단풍도 이제 하향 그 초겨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지 싶은데 11월 달부터는 이제부터는 동계 산행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이제부터는 옷도 이제 동계 모드, 장갑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시고 이제부터는 열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낮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시간 산행 시에서 체온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또 체온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온 장갑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겨울 산행에서 또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옷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도 한거 준비하다가 준비 잘 해야 된다 했잖아요. 산행하시면서 물이나 식량, 비상식량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섭취를 해야만이 몸의 수분이나 체온이나 아니면 에너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정상 컨디션으로 되고 최고의 힘과 최고의 압력을 받았을 때 최고의 기능을 몸의 모든 장기 같은 것이 풀 가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량이나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산행 시에 겨울이라고 해서 또 등한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만이 겨울 산행에서 또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겨울에 신발입니다. 등산하죠. 그러니까 황구가 오늘 산행에서 보셨다시피 황암 절벽이 지금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비가 왔어도 미끄럽지만 건조해도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낙엽이 절벽 사이에 막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산행하실 때 등산화가 두 개가 정도 여벌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기존에 여름에 신었던 등산화는 지금부터 이제 좀 세탁이나 해가지고 봄에 신을도록 놔두고 지금부터는 겨울 산행에 필요한 그런 중등산화 아니면 뭐 하이컷 계열의 등산화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등산화라도 좀 더 치수가 더 높고 좀 더 큰 등산화 좀 더 큰 힘과 큰 그 험로를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등산화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신으셔도 되고 아니 여유가 없으면 그냥 신으시고 만약 등산화가 여유가 좀 있으면 봄에 봄 여름 거 하나 가을 겨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신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로 치면 자동차 타이어가 한겨울에 뭐 스노우 타이어로 가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이제 그 등산화의 밑창이 좀 더 좋고 접지가 더 잘 되는 거. 아무리 접지 잘 되더라도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신으면 등산화 밑창이 이제 떨어지고 낡아지잖아요. 그럼 내구성이 떨어지고 접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산행에서 이제는 더욱더 접지 잘하고 보온이나 이런 통기성이나 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등산화를 바꿔서 또 이렇게 헤빙기 신을까지 한 6개월 정도 신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가 되면. 그리고 황구는 지금 이거 레드페이스에 지금 계속 신는 등산화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새 거가 지금 하나 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다음 주부터 신지 싶은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황구가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이탈리아의 등산화 그 테크니카 포지라는 등산화가 좀 뭐 선풍적인 인기고 엄청나게 뭐 돌풍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열성형을 해가지고 안에 안창, 안소라고 바깥창 이런 것을 그 열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발의 체형에 맞도록 이렇게 금형을 그 성형을 해준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그런 것은 황구는 잘 모르겠고 그 신발의 밑창이 비브람사의 메가그립이라는 그런 밑창을 썼는데 그 밑창이 엄청나게 세게서 밑창 만드는 걸 중에서 그래서 그 밑창이 황구는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이커 계열의 중등산화인데 그 메가그립 그 밑창이 황구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과연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산 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산행에만 최고 적당한지 아니면 황구가 타는 정말로 최고의 험로 산행에서도 저 신발의 밑창이 정말로 최고의 접지와 최고의 안정과 최고의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 신발이 그렇다고 뭐 별로 안 비쌀 것 같으면 황구가 사서 사시는 수도 있지만 저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30만원대는 훨씬 넘는데 하여튼 밑창이 마음에 듭니다. 황구는 그래서 그 비브람사의 메가그립 그 밑창이 정말로 화강암 절벽에서 얼마나 접지가 잘 되는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정말로 광고에서만 아니면 찬탄한 애들이 리뷰하는 것만큼 정말로 좋은지 그것을 황구가 한번 황구가 하는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이런 절벽산행에서 저 밑창이 얼마나 견딜지 그거는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느끼고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여튼 저 신발이 황구가 한번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걸 한번 신어보고 황구가 그때 가서 한번 저 테크니카 포지 비브람사의 메가그립 그 밑창을 한번 써보고 황구가 한번 리뷰를 여건이 되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최고의 백패킹과 하이킹에 특화된 등산한지 아니면 말만 뿐인지 아니면 정말 황구가 타는 정말 극한의 극악의 최악의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저것이 진짜 접지 잘 되고 최고의 등산화가 되는지 한번 신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 등산화의 그 테크니카 포지 그 등산화의 끈이 그 카본사로 만든 끈이라서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데 과연 그 말이 과연 진짜인지 일반 사람들 등산할 때 등산화 끈에 암 신발 등산화 끈에 암는 그 부하가 걸리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황구가 타는 이런 절벽에서 사는 황구가 그 절벽에서 옆으로 미끄러지지 마보면 등산화 끈에 걸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무게 플러스 중력과 속도가 붙으면 300에서 500kg의 힘이 등산화 끈에 걸리는데 저 등산화 끈이 정말로 견딜 수 있을지 끊어질지는 황구가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건이 된다면 지금 선풍적인 인기와 모든 등산악인들의 극관심을 받고 있는 그 테크니카 포지 그 신발을 신고 황구가 절벽 산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최고의 난이도에서 극강의 그 산행에서 그 신발이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비브람사의 메가그립이 정말로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서 최적화되고 접지가 잘 되는지 황구가 한번 신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신어보고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동계 산행 모드로 가니까 등산화나 아니면 장비들 이런 것도 동계 모드로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뭐 독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겨울잠자로 들어갈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 하셔야 되고 이제 등산의 꽃인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이 겨울 산행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벌도 없고 진해도 없고 모기도 없고 찐득이도 없고 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좀 무시하고 산행만 하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동계 산행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한겨울 되면 못 가더라도 이제 한 12월달 한 두 달 정도 여건이 남았는데 그때 단풍도 보시고 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약초 산행도 하시고 그 일반 뭐 트레킹도 하시고 또 백패킹도 하시고 그러면 또 최고의 그런 즐거운 그런 연말 연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